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커맨드 앤 컨커포, 타이베리안 트와일라이트, 실황 중계 나드편 7화이자 이 게임 싱글플레이의 마지막 캠페인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잠깐만 뒤에 얘기를 좀 하자면 GDI 캠페인 여기서 그 제임스 대령이 케인을 사살하기 위해서 직접 움직였었죠. 그래서 여기서 쏘긴 쐈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드편에서 알고 보니까 얘는 가짜 케인이고 이 바로 전에 이 미션에서 그 죽을동 살동한 수송기로 슬러와갖고 살렸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진짜 케인은 그 사이에 스크린 타워를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든 다음에 자기 최종 목적인 그 승천을 위해서 마지막 작전을 실행하게 된다 이런 스토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He's awake. 응. 아내가 살아있어요. 케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아내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No, he just woke up. There were five implants. Now there's only one.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케인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그 좀 설명을 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튼 얘는 아무튼 커맨드 앤컨커 1 시절부터 나왔던 친구인데 알고 보니까 좀 신적인 존재, 외계의 신적인 존재 뭐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사실 이게 나쁘게 보자면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쪼잔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인류라는 측면에서 보면 승천이라고 어센드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승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케인이라는 캐릭터를 많이 붕괴시켰다고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그 커맨드 앤 컨커 스토리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스토리는 그냥 이렇다라고만 인식할 수 있을 뿐이었어요. 마지막 판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죠. 지금까지 어떻게든 됐으니까. 마지막입니다. GDI 친구들로부터 TCN의 통제를 얻어내야 됩니다. 타이베리온 컨트롤 네트워크인가? 지금 GDI가 새로운 실험 물체를 이 근처로 수송 중인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케인님의 마지막 행동이니까 우리 전 나도 군대를 뭉탱이로 갔다가 유리개수는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보죠. 지원으로 갈까? 기동력을 승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방어로 들어가서 그냥 방어가 낫겠다. 방어. 아무튼 공격은 안 돼요. 모든 것의 결말입니다. 어학과랑 제목이 다른 것 같은데? 맞나? 아무튼간에 이 타워를 우리가 뺏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방어병과 뽀롱. 일단은 하나 둘 셋 이것도 우리 거야? 아 이건 아니구나. 네, 얘는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우리 편인데 우리 편도 방어형이네. 젠장. 방어형이고 지원형도 있고 이번에는 우리 편이 좀 많이 있네요. 해볼만 하겠는데? 사실 이렇게 게임해야 맞는 거, 사람을 여러 개 코옵을 해야 맞는 건데 이 게임이 그 서버가 닫혔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저걸 하나 먹어야 돼요. 그 너무 멀리 있는데? 이거 먹을 수 있을까? 일단 먹어야 돼. 그래야 레벨 2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쫓아온다. 비행기 쫓아온다. 오, 살았다. 레벨 2로 올려야지 오벨리스크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오버를 해서라도 먹어야 돼. 됐죠? 그럼 2단계 올리고 오벨리스크 무한 생산. 돌아갈 수 있겠냐? 넌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난 믿어. 난널 믿는다.
들어갈 수 있어. 바로 죽었죠? 역시. 죄송합니다. 찾아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33 블랙앤 트리온 뭐 아무거나 뽑아요. 아무거나. 살았는데? 죽여. 아이고 너무 멀다. 그리고 우리는 오벨리스크를 순차적으로 깔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오벨리스크 까는 돈하고 유닛 뽑는 돈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마음껏 뽑고 싶은데 뽑아주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도 바로 이거 놔드 타워 먹어야겠다. 이건 내가 지킬게. 이거 죽여버리자. 죽여버랑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한 방이면 끝나나. 한 방이면 아니네요. 한 방 맞아도 안 끝나네요. 잘 싸우는데? 켜라 빨리. 그렇지. 바로 까는 거죠. 공중공격이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충격적이게도 오벨리스크가 공중공격이 돼버립니다. 나머지 두 개를 확보를 하면 되는 거죠. 쭉 밀면서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한번 해보죠. 어이씨. 그 다음에 다 엔지니어. 에너미 커맨더가 디텍트가 됐대요. 지금 에너미 커맨더가 누굴까? 그 영웅 유닛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 우리 편 거야? 아 우리 편 거구나. 씨, 뭐야? 일단 접고 전진합시다. 어디야? 어디로 내려가야 돼? 난 이쪽으로 내려갈게. 이때 알아서 싸워라. 지들도 있으니까 막 알아서 잘 싸우겠죠? 우리는 무조건 방어만 하는 겁니다. 방어만. 이 다섯 개 다 먹으면 되니까 천천히 이동합시다. 야 아무리 그래도 너무 여유롭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 너네들. 여기 깔고 바로 공격 들어가보자. 야 좀 비켜봐 좀. 센츄리온 옆에서 아짱아짱 되잖아. 생긴 거 멋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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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다 깔아야겠다. 공격. 크롤러는 공격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엔지니어 한 명 있었죠? 오케이. 얘는 뭐야? 이거 어떻게 빼지? 이거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어. 됐다. 빼고 센츄리온 업그레이드. 오케이. 이동합니다. 어우 쇼크웨이브? 맞나? 쇼크웨이브? 이거 내가 먹는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안녕 얘들아. 난 언더어택 당해도 상관없거든. 나는 언더어택을 당해도 상관이 없어요. 얘 왜 꼈냐? 오씨 뭐야 이거. 버려. 아 그렇게는 안되지. 내가 간다. 달달한 오벨리스크 간다. 이거 우리 편 구해주러 온거죠. 힐링하러 와준거죠. 착해 착해. 딱 그 다음에 쭉쭉쭉 오벨리스크만 쫙쫙 깔아주시면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이 게임이 5대5로 일종의 땅따먹기 게임 하는게 메인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브, TCN 허브 이런거 옛날에. 어 얘 이거 뺏기는거 아니야? 뺏기진 않겠지? 공청인같이? 그래서 뭐야 됐다 하나 먹었고 여기 가운데가 가장 세네요. 야 이거 어떻게 뚫냐? 한 바퀴 돌아가고 여기를 먼저 먹을까? 일단 뭐 어떻게든 한번 해보죠. 하나 더 깔고. 아 60개네. 오벨리스크 하나 접어야겠다. 접어. 네 정렬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세. 지금 다섯 개 중에 우리가 다수파이기 때문에 저 제어권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어요. 야 미쳤나봐. 군이 제 통제를 벗어났대. 이거 우리 편 아니야? 내가 싸워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은. 어, 공격! 아 마지막 한 방! 됐다. 크롤러 잡았고 이거 그냥 정면 돌파 한번 해볼까요? 난 할 수 있다. 우린 할 수 있어. 우리에겐 오벨리스크가 있다. 오벨리스크 짱 강하다. 필요 없어 다 팔아요? 그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안녕 우리 마장 들어왔다. 나랑 눈사람 만들. 오 이거 뭐야 미쳤나봐.
다음에 바로 오벨리스크 깔아주시고 센츄리온 망하기 직전인데 뒤로 빼! 센츄리온 죽는다요! 센츄리온 죽었다요! 괜찮습니다. 계속 엔지니어가 추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공격받는다. 진작 하나 공격하면 나머지 하나가 괴롭히네요. 아, 그럼 지원병과 들어가지 내가 그러면. 모르겠다. 일단 급한 데부터 처리합시다. 여기는 곧 먹히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75% 저거 뺏겨도 여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얜 누구예요? 아, 그 사무총장이구나. 물값 치는 거지? 야, 이쪽 너무 많어. 지금 제어건 80%니까 아마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클리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뺏긴다고 해도 어디 가냐? 지금 엔지니어만 드럽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나 뭐 잘못했어. 건물의 강함. 건물의 강함. 구조물의 강함. 구조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강함을 뽑아야겠다. 우리 거야. 구조물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볼까요? 야, 근데 여긴 좀 심하다. 공중공격 가능한 이유는 없고요. 업그레이드도 지금 안 되어 있고. 당혹스럽네요. 93%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이거 우리 거고 5%만 버티면 되거든요? 이거 뺏으면 끝일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오벨리스크 다 합쳐봐. 이거 먹어. 그냥 먹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98, 제임스 대령님? 분위기 보시죠? 분위기 보시면 아니잖아, 우리 이기는 거. 나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됐다! 네, 끝났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 판 왜 이러냐? GDI편보다 더 어접한 것 같은데? 그래서 케인이 드디어 승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와. 야, 이 건물 공격 개쎄네? 거대한 GDI 뭐가 온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원으로 바꾸고, 뭐야 저거? 오우, 저게 GDI에서 만들고 있다는 그 마지막 결전병기인 것 같아요. 네, 실험폭격기 아르쿠스. 저게 공격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으로 올리고 내려. 그 다음에 공중유닛만 공격 가능. 공중유닛만 공격하는.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중형 항공기에 강하니까 이게 만들면 될 거예요. 그래서 TCN 제어권을 잃지 않은 채로 이 폭격기를 파괴해야 되는데 폭격기 체력이 3만입니다. 돌아버렸군요. 괜찮아. 공격! 그냥 바로 완성되는 대로 조쪽 뽀라 박읍시다. 으악! 지금 뭐 유닛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어권이 금방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우씨 미쳤나 봐. 너무 센데? 잠깐만. 나 지금 뭔가 잘못했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 거야. 큰일 났네. 추락했다. 착륙했다. 아, 이거 제어권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착륙했을 때 재빨리 공격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하는 거 방법대로. 아, 이럴 수가. 아니, 얘네들 어떻게 못하냐? 아, 된다. 오, 계속 뺏기네. 근데 그다 그러면 TCN 제어를 포기하고 그냥 얘만 집중해서 잡아먹읍시다. 언제 부서질지 모르겠지만 금방 죽을 거예요. 이거에 못 잡냐? 오, 얘네들 봐라? 게임 너무
거지가 찼는데? 어 도망간다. 튀어 튀어 튀어. 제 공중 공격이 너무 세요. 튀어야 돼. 제 착륙할 때만 기다립시다. 제 착륙할 때까지 이쪽을 정리를 해놔야 돼. 오케이. 너까지 오고 그러면은 밥차가 없으니까 줄이고요. 얘네가 1번 부대고 이게 2번 부대. 지원 부대와 같이 움직여야 돼. 얘가 착륙할 때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쫓아가서 잡으면 돼요. TCN 제어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우리 편 다 죽었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잠깐만 지원 잠깐 내려갔고 회복. 아 이것도 66개만 있네. 3개 먹는 애 없냐? 와우! 3개만 했는데? 잠깐만 얘만 뽑으면 바로 올라갈게. 기다려. 와 3개만 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어권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제 상륙했으니까 빨리 잡으러 갑시다. 빨리 가자. 이거 이제 우리 거예요. 아직 우리 거예요. 베놈이 제일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의미가 없어요. 얘는 어차피 똥이어갖고 공격력이 똥이라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태클을 올려야 뭘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없어갖고 저 파란색 타이베리움을 먹어놓은 게 없어갖고 지금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격해도 되는 거야? 얘 공격하는 거 뭐지? 공격하는 꼬라지 뭐지? 와씨 미쳤나봐. 도망가야 돼. 제가 착륙했으면 진짜 도망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잠깐만 영 이거 하나만 뽑을게. 어우 이놈 왜 이쪽으로 오냐 씨. 아이고 우리 편 다 죽는다. GDI가 우리 편 다 죽인다. 이거 하나 먹었거든요? 공중공격이 센가? 공중공격만 센가?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놈, 야 이놈 너무 심했다 진짜. 공중공격만 강한 거면 차라리 지상유닛을 뽑으면 되거든요? 아아! 우리 크롤러 죽었다. 지원은 안 되겠다. 그건 잘 알았는데 제어권이 없다. 나 세이브 할까? 세이브가 있나 이게? 일단 그러면 공격을 한번 뽑아보자. 오히려 이렇게 반전의 매력을 살리는 거야. 중형 항공기의 강함. 좋아요. 치하시고 너는 진짜 못된 놈이다. 얘만 부셔라. 제어권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얘를 쳐부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사이보그 코만도. 아 스파이더 탱크! 스파이더가 있지? 가보자 한번. 뭐 어차피 지금 상황에선 뭘 뽑든 의미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스트레스 탱크. 일단 이걸 먹어야 돼. 일단 이걸 먹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걸 쭉 해줘야지. 저 친구는 너무 잘 돌아다녀요. 요리조리. 49% 남았다. 공격! 1,2,3,4 뭐 이런 식으로 57. 뭐 공격을 받고 있는 거야 뭐야? 아이고 거미 한번 파워 볼까요? 역같네요? 원래 얘가 좀 세야 되는데. 이 친구 잡으러 가보죠. 스파이다 좁혀. Get it on. 이렇게 여유있게 게임할 때가 아닌데 이 친구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공격
비슷한 오구 좀 쎄네. 괜찮네 얘가. 얘가 좀 괜찮네요.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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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합니다. 후다닥 250. 야 TCN 제어권이 너무 빨리 떨어진다. 나 작전을 잘못 짰어. 아 이렇게 싸우는 게 맞았네요. 나 너무 늦게 이걸 말아내버렸어. 계속 뽑아요. 일단은 후 라스트 유닛. 라스트 유닛 어쩔 수 없고 데미지가 생각보다 꽤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30씩 들어가는데 이거 좀만 일찍 알았으면은 조금 더 잘 플레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 어 진짜 폭격 제대로 맞았다. 열로 모여. 저 TCN 제어권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거 해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망했다고 치죠. 아니 근데 난 공중공격력이 저렇게 세 줄은 몰랐지. 사이보그 코만도. 사이보그 코만도 이거 다 먹어볼래? 폭격만 어떻게 피하면 될텐데. 아 이건 안되겠다. 일단 이건 안되겠다. 망했다. 뒤로 빼면서 툭툭 쳐주는데 이게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되는게 아니다. 아우 대차게 망했네. 다시 플레이하겠다. 지시다. 근데 문제는 재시작하면 여기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단 말이죠. 자전 다시 세워야 돼. 공중공격은 어차피 의미가 없다. 그러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공격병과로 가갖고 공중공격 가능한 애들 아니면 그냥 아싸리 스파이더만 뽑는 방법도 있고요. 뭐 하여튼 여러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격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고 이거 20개 뽑을 수 있지. 그러면 스파이더 20개 뽑을 수 있으니까 따고따 한번 가보지 뭐. 가지고 그래요. 나 아, 봤어. 사생결 땄는 거 어떻게 나오는지 내가 봤다 이 말이지. 우리 편도 3명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놔둘 거죠? 이게 어디 가냐고. 근데 이거 지키려고 하는구나. 일단은 스파이더만 겁나게 뽑아주시고 어차피 지금 다른 걸 뽑을 수가 없어요. 중형 항공기에 강한 멘티스라는 애도 있는데 얘는 기동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레이저 대형 장갑의 강함 이것이 필요해요. 약간 지금 제어권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아마도 뭔디? 잘 싸워봐. 이거 하나 못 이겨? 그 다음에 이거 먹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이거 하나 먹어주고 와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2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먹어주고 와야 돼. 가자. 접고요. 나 일단은 이쪽을 먼저 먹어줍니다. 얘네들이 잘 움직이네? 괜히 내가 깝칠 필요가 없었구나. 그죠? 요거 먹어주시고. 아니 먹으라고. 에너미 크롤러가 보이긴 보였는데 뭐 상관없어. 별 상관없어요. 요거 먹어주고 먹어주고 1단계 다 업그레이드 하고 그다음 1티어 유닛이니까 그렇게까지 업그레이드 필요하진 않긴 한데 엔지니어를 좀 뽑아볼까? 근데 어차피 무한대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유닛이니까 수리를 하느니 차라리 새해를 뽑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게임 이렇게 해도 되냐고. 아 얘 땅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거 뺏으러 갑시다. 이거 뺏으러 갑니다. 공격이 될까 모르겠지만 야 다 들어갔어 안으로. 뭐 하자는 거야. 공격 네 데미지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여러 대를 때리니까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 대를 많이 때리니까. 이게 어딨냐? 딱 펴라. 딱 자리 펴라. 뭐 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스파이더 탱크를 가지고 되게 막 재밌어 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것 때문에 그랬고요. 연결되어 있는 이거 아마도 얘네가 뭐 성능이 좋진 않은데 성능이 좋은 건 아닌데 뭔가 그 이렇게 다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다는 만족감, 심리적인 안정감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로 빼, 뒤로 빼. 그렇게 공격력이 센 편이 아니거든요.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미만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근데 더럽게 안 맞고 있다 이거죠. 공격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 눈 아파. 야 아무래도 이건 좀 안 될 것 같다. 그죠? MCV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어차피 여기서 다 리필 됩니다. 어차피 리필 되니까 MCV 먼저 파괴해버리죠. 게임 이렇게 무식하게 해도 되는 거야? 뭐 되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겠죠. 나 우리 편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나 얘들 너무 강하다. 나도 강하긴 한데 아니면 이거 지금 공격이잖아요. 좀 이따가 방어로 바꾸고 타워를 좀 세워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까 그 친구가 되게 이쯤인가? 이쯤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작전 짜도 될 것 같기도 해. 일단은 MCV 파괴했고 오히려 버티네. 역시 수량형 장사 없나? 아 수리 수량에는 장사가 없다. 야 에너지 20 빠지죠? 이런 유닛 갖고 잘도 싸우고 있었다. 자랑스럽다. 아니 너무 세잖아 얘네들. 아 이렇게 게임하면 안 되나봐. 별로 뭐 살아남는 애들이 없네요. 뒤로 빼라고 말 들어. 안 되겠다. 이거 다 취소해, 이거 다 취소하는 방법 없어요? 다 취소해. 스콜피온도 대형 장갑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공중력 되겠지? 아니 우리 편 너무 빨리 퇴장하는 거 아니냐? 얘가 회복해주고 있었어. 씨 건방진 것 잡았고 잡았고요. 또 회복 가능한 애 있냐? 아 눈 아파. 스콜피온 제어권이 아직은 우리한테 있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있고. 누가 빠진 거지 그러면? 스콜피온이 의외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좀만 더 잘 싸워줬으면 하는 자그마한 소망이 있는데. 중형 항공기에 가. 또 이상한 비행기 나온다니까 쫄아갖고 게임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아 크롤로 들어왔어. 아 빡친다. 이게 또 앉잖아. 얘네하고 또 싸워야 돼. 쫓아버리는 거죠. 뭐 대충 근데 뭐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뒤로 빼 얘들아. 우리 편 다 죽어요. 빼봐. 뭐 정신 하나도 없는데 지금 이 화면에서만 지금 얼마나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TCN 제어만 끝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방어를 하든 간에 어떻게든 되겠죠. 잘 싸우는데? 의외로?
의외로 잘 싸워요. 원래 이런 애들이 아닌 것 같은데. 멘티스 이거 뭐하는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1.4 거미 다 죽었거든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상성이 중요한 게임입니다. 조심조심 해야 돼요. 잘 싸워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이 미션 마지막 판을 1티어 유닛으로 클리어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정신일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근데 뭐 제어권 뺏으면 바로 세이브 받고 온갖 병과로 다 도전해보면 되는 거지. 맞죠? 공격해보시고 계속 뽑히네요. MCV 집중상격 합시다. 이게 미사일 쏘는데? 뭘 뽑을까나? 네, 일단은 적들 군인 나오는 MCV부터 박살을 내버리도록 합시다. 도저히 그 감당이 안 되네. 야호! 얘네들도 지금 지휘 점수가 있다 보니까 계속 뽑고 싶은 거 막 뽑고 있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이거 먹어볼래?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 빠개지고 나면 잠깐만요. 그 저거 뜨면요. 걔네 그 이상한 비행기 뜨면 그때 게임 잠깐 세이브 하고 저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 병과를 바꿔서 하나하나씩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편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난 그게 안 된다. 옛날에 플레이했을 땐 이렇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새에 뭔가 바뀐 것 같아. 네, 드디어 전설의 얘 이름이 뭐더라? 폭격만 피하면 지상 유닛은 폭격만 피하면 돼요. 공중 유닛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으니까 지상 유닛으로 어떻게 비빌 수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방어 탑하고 유닛하고 합쳐갖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 저장하고 나 이 게임 하면서 처음으로 저장한다? 네, 이거 저장하고 버린 다음에 애들 다 뒤로 빼요. 우리 살아있는 애들 다 뒤로 빼고 요놈을 잡아야 돼요. 기다려라. 일단 내가 무슨 병과로 시작할지 그거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시 한 번만 저장해 놓고요. 저장. 일단 방어로 갑니다. 왜냐면은 방어는 대형 항공기의 강함 없나? 대형 장갑의 강함. 네, 이렇게 놓고 중형 항공기의 강함 이런 식으로 뽑아 놓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 친구가 이쯤이었나? 네, 이쯤에서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 저쪽으로 먼저 이동합시다. 아니 여기를 지킬까? 같이? 여기 또 어디 갔어? 멍청한데. 아니야, 내가 지금 낱말할 때가 아니죠. 이거 뺏겼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제어권이 저렇게 빨리 뺏기고 있다. 참 잘한 짓이죠? 싸워봐. 일단 싸워봐. 잘 싸우나 한번 보자. 얘가 뭐에 강하다 그랬지? 뭐에 강하다 그랬더라? 대형 장갑에 강함? 근데 얘는 대형 장갑이 아닌가 보네요? 네. 잠깐만. 이쪽으로. 움직여. 슛! 네, 대형 장갑에 강하기 때문에 유닛한테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리퍼라는 친구요. 환장을 할 따름이지. 이런 거는 금방 잡겠죠, 아마. 얘는 또 별도 달고 있네, 진짜. 일단 이 친구 잡았고 일단 이 친구 왜 이렇게 회피가 되는구나, 얘네들이 공격이. 아, 네, 이 근처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쭉쭉 나와라. 쭉쭉.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깔아놓읍시다. 작전 시작이에요. 공격해! 공격해, 그렇지. 공격해! 아! 어디 가냐? 공격해. 네, 이름은 289,831. 꽤 버티네요. 꽤 쓸만하네요. 쟤 어디 가냐? 쟤 저거 다 폭격하러 간다. 잡으러 가자. 저 위용을 보시랑. 같이 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엄청 센데 얘네들? 착륙한다. 착륙해버렸어. 27,000. 착륙하고 있을 땐 공격은 안 하죠. 그럼 지금 건납해야 돼. 공중 공격 만들 필요가 없지. 오벨리스크 뽑아야 되나? 오늘 오벨리스크가 없는데? 젠장. 이런 식으로. 이거 없애고요. 수리하는 애도 없애고요. 이거 잡아라. 잡아라. 컨스트럭션. 이거 잡아요. 쏘라고. 어, 그렇지. 어? 잘 돼? 이거 무시하고. 어, 뜬다. 잡아라. 저놈 잡아라. 야, 달궈진다. 잘 피해. 이제 폭격사잖아. 폭격. 정신 차려.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아, 세상에. 맞아, 뒤졌다. 잠깐만요. 어디에 착륙지, 어디에 착륙하는지만 좀 보고. 여기에 착륙하겠다. 나 가 있을게. 기다려. 이거 잘하면 돼요, 이거. 잘하면. 이거 착륙 각이거든요, 이거. 얘 쫓아. 얘 착륙하면 게임 끝이야, 거기서. 여기다 펴. 어, 뜬다. 어이씨. 눈치 싸움 하네, 진짜, 저놈. 네, 여기죠? 어, 그러면 계속 뭘 소환할 거예요. 근데 내가 리퍼가 먼저 나와갖고 때려야 되거든요. 지금 한 부대 움직여갖고 18,000 땡겼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왠지. 지상 유닛을 만들어야 되는데. 와, 이거 뭐냐? 오케이, 이런 식으로. 아따, 코만도 씨. 요것만 잘 컨트롤 해주면 되지 뭐. 요라차피 한다. 박아주고. 아이고. 8,500. TCN 제어보단 제가 좀 더 빨라요. 어, 도망간다. 쫓아가. 이거 계속 뽑고 있지? 공중 필요 없고, 지상만. 쫓아가.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쫓아가자. 아, 이게 무슨 추한 짓이야, 이게. 어, 저기 있는 곳으로 가네. 큰일 났다. 체력이 아슬아슬하게 남아있는데, 저기 착륙했다. 죽여라. 너무 느려요. MCB가 너무 느려. 공격. 잘 싸워라, 제발. 640. 야, 안 되겠다. 펴. 그냥 다 출동해버려. 이쪽으로. 뛰어. 다 뛰어. 뛰어라, 뛰어, 친구야. 여기서 못 잡으면 게임 끝이에요, 지금. 거의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3,000. 2,000. 됐냐? 제발 올라가지마! 아, 죽지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면 돼. 마지막 TCN 먹으러 가는 거겠죠? 내가 이길 수 있어! 됐다! 잡았다! 아!
아 이걸 이렇게 간다고? 아니 씨.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됐다. 와 씨. 씨 개웃겨. 뭐야 이게? 네. 그래서 타워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그 이 지구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해피엔딩. 와. 진짜 끔찍한 게임이다 진짜. 이렇게 우리게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고 라드팬 엔딩을 보실 준비가 되셨는지 난 사실 준비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유. 엔딩 똑같지 않을까요? 님 주인공이죠? 주인공 아마 타워 안으로 들어간 거겠죠? 얘가 지금 내가 사령관이고 케인이 진짜 케인은 승천하려고 하는 거고 케인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그 자기 고향으로 승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아 이때 벌어져갖고 제임스 대령한테 공격을 당하는 거구나. 맞겠죠? 네 포탈을 열었는데 아 그래 그럼 GDI편에서 본 케인이 가짜 케인이었던 거예요. 나도 몰라 어떻게 멈추는지 몰라. 네 맞았죠? 그래서 제임스 대령이 일로 포탈을 멈추게 하려고 갔다가 진짜 케인한테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이거 봐 GDI편에서 궁금했던 사안이 여기서 풀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같은 세계선의 주인공이 두 명이 똑같은 주인공이 두 명이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좀 엉망진창 같은 느낌인데 근데 저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게임 스토리에 그렇게까지 그 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케인은 그래서 가네요. 네 드디어 수천 년 동안의 숙원이었던 승천을 하게 됐다는 누구한테 해피엔딩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다음을 누르면 엔딩이 되겠죠? GDI편 엔딩하고 똑같은 모양이네요. 끝났나 보네. 아, 끝났다. 하, 진짜 지옥 같은 게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주인공은 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초부터 지구에 부착한 외계인이었다는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맨드 앤 컨커 1에서는 그냥 브라더후드 오브 나두라는 집단을 이끄는 대장 그런 느낌으로 플레이가 됐었는데 그 떡밥 같은 게 시리즈 내내로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커맨드 앤 컨커 2는 제대로 플레이를 못 해봐갖고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케인이 인간의 존재가 아닌 뭔가 특별한 카리스마 이상의 인물이다, 그런 게 그 시리즈 곳곳에 내포가 되어 있었다고 하여. 그래서 결국에 커맨드 앤 컨커 3에서 스크린이라는 외계 종족까지 쳐들어와갖고 지구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지구 사람들이 너무 잘 싸우니까 그 유명한 명대사인 이 지옥같은 행성을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게 커맨드 앤 컨커 3 엔딩이었는데 이후로 케인이 마지막으로 들고 온게 이 게임 오프닝에서 테스터스라고 하는 물건, 그 물건을 가지고 GDI하고 잠깐 협상을 했다. 지구 평화를 위해, 타이베리움이 너무 퍼지니까 지구 평화를 위해서 GDI하고 협상을 했는데 나드에서 기드온이 그거를 별로 안 좋아했고, 케인은 케인 나름대로 테스터스를 이용해갖고 그 다섯 명의 특이한 특별한 사람들한테 임플란트라는 걸 주입시켜서 포탈을 열 수 있는 열쇠로 사용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기드온이 그걸 먼저 알아채버리고 그 반동분자를 다 죽였다. 그래서 GDI편에서는 이게 단순한 내분으로밖에 안 보였는데, 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우주로 승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박탈당하고 있으니까 똥줄이 타는 거겠죠? 그래서 주인공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GDI편 1탄 오프닝을 보면은 주인공은 처음부터 그 임플란트 수술이라는 걸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GDI 3탄인가 4탄인가 거기서 그 주인공의 운명이 갈려요. GDI편에 서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나드 케인 편을 들 것인지. 이게 스토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 똑같은 주인공인데 다른 스토리인데 똑같은 엔딩인 겁니다. 그래갖고 그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 저도 솔직히 그 끌고 가갖고 나무 위키 찾아봐야 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스토리인데, 근데 스토리의 어정쩡함은 그렇다 치고 이 그 텔링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 스토리를 만지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제가 옛날에 되게 마음에 들었던 추억이 나요. 주인공을 케인으로 성형수술을 시키고 그 연설을 시키고 대신 총 맞아 죽고, GDI 엔딩에서 갑자기 케인 두 명이 됐는데 그게 갑자기 왜 그렇게 됐는지 나드 편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해가 됐는데, 주인공이 얘가 GDI 주인공인데 얘가 나드 주인공이기도 하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 약간 스토리적인 면에서도 욕을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는 그 케인이라는 그 이 게임 시리즈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그냥 단순히 집에 돌아가기 위한 존재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분노를 했던 것 같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케인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 인간의 범주를 벗어난 인간 입장에서 보면 거의 신이나 다름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케인 입장에서 그냥 집에 돌아가는 일조차 인류가 보기에는 뭔가 더 높은 곳으로 승천한다 그런 느낌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그 종교적인 느낌의 해석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토리는 사실 그렇게 돼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뭐 나무 위키를 찾아보든가 CNC 위키를 찾아보든가 해야 될 것 같고, 게임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당시에 게임플레이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죠.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그러니까 자원 채집도 없어지고 건설도 없어지고 오로지 그러니까 전략 시뮬레이션이라고 전술 시뮬레이션이라고 이름을 바뀐 것처럼 그런 느낌이 돼갖고 되게 그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고, 처음에 이 게임을 접했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는 멀티플레이 전용으로 나올 게임일 예정이었다고 하고 5대5 플레이를 예정하고 밸런스 잡고 게임 맞추고 이랬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뭐 게임 플레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재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 마음이 바뀐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공격 방어 지원 병과가 따로따로 있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주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서버가 닫혀가고 코어 플레이는 못하게 됐고, 아마 코업이 됐으면 좀 더 게임을 쉽게 플레이를 했겠죠. 그렇게 해서 뭐 게임 플레이 쪽으로긴 측면에서 그렇게 됐다. 뭐 비록 각 유닛들 뭐 상성 같은 거 뭐 얼음 부신 알고 있고 특수 능력 같은 거 잘 쓰지도 못하지만 파고들면은
잘하는 사람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레벨이 적으면은 그 고티어 유닛들만 상대할 수 있는 그런 게 부족해갖고 캠페인이 많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몇몇 군까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전 미션들을 반복하면서 레벨업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거는 조금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이제 황혼으로 접어드는 사람들이 존재조차 거부하는 그런 게임이다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은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사실상 이 게임 제작사도 이 게임 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무료를 뿌려갖고 그냥 5대5 멀티플레이 게임으로만 그 무료 오픈 시키면은 뭐 솔직히 할 사람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뭐 걔네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애들은 아닌가 보네요. 그렇게 해서 이 게임 뭐 종결이 된 것 같고, 케인 아저씨 무사히 집으로 갔다, 뭔가 특별한 엔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없죠. 새로 태어난 지구 케인은 없어졌고 타이베리움 제어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 자체가 좀 거부 반응이 나오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인기가 없다기보다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흑역사 같은 느낌? 그런 게임인데, 개인적으로는 재밌게 나름대로 재밌게 즐긴 게임이라서 한번 연재 한번 해봤고요. 사실 이 게임 연재 시작했던 이유가 커맨드 앤 컨커 리마스터 플레이하고 그거 엔딩본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거였는데, 어떤 분이 커맨드 앤 컨커 보고 싶다고 해갖고 이거 먼저 찍었는데, 저는 이거 끝나고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로는 저쪽으로 돌아가서 레드 얼럿 1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쪽에 레드 얼럿 1 한 번도 플레이해본 적 없거든요. 미션 1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1회차 느낌으로 적당히 재밌게 플레이해볼 예정이고, 그 다음 시리즈는 뭐 그 다음에 가자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혹시나 이 게임 아마 EA 플레이에서는 무료로 뿌리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조금만 한번 플레이해보시든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무료라면, 그러니까 플레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돈은 쓰지 마시고 내가 차마 이 게임에 돈 쓰라고 얘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하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플레이한다고 하면은 저도 어떤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 받았던 것처럼 싱글 플레이할 때 코옵 쩔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 서버가 멀티플레이 서버가 아예 다친 것 같아갖고 그거는 좀 안타까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에 어떤 게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연재분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